때나 차갑게나 자식 걱정에 사랑과 연민으로 나를 응시하던 울 엄마 쉬느라 고생하신 울 엄마 이제는 부디 부디 편히 쉬세요. 쉬느라 고생하신 울 엄마 이제는 부디 부디 편히 쉬세요. 편히 스님,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. 나무아미타불 만세음 보살. 응시하던 울 엄마
이제는 부디 부디 편히 쉬세요.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. 나무아미타불 만세음보살. 그때 생각이 나서 하나 써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. 네. 아, 제목은 엄마입니다. 엄마.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께나 내 자식 어찌 될까 사랑과 연민으로 나를 음시하던 우리 엄마 오늘은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.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. 오늘 이 못난 몸뚱이 낳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엄마 이제는 부디 편히 쉬세요. 못난 삶은 마음. 아, 아무렇지. 영원한 생신. 아니, 그냥 잘라만 넣을게요. 밥 먹고. 아니야. 너 뒤로 빼지 말고 빨리와. 자꾸 시간 걸려. 저 다, 가까이 오셔야 카메라가 다 잡히질 않으니까. 어, 이거 오세요. 뒤에 있으면 안 돼요. 이거 앞으로 오세요. 전부 다 앞으로 오세요. 더 오세요. 더 오세요.